공부하셨다 그죠? 이쪽으로 공부를 한 내용이 책 내용이 우리 같은 무당이나 이런 거뭐 타로 이런 게 아니라 뭘 글자를 써가면서 책을 보면서 막 그랬다 그러거든? 할머니가? 응. 그뭐 했다고? 뭐? 사주명리학 사주 명리야? 잠깐 관심이 있어서 했습니까? 우연하게 보게 돼서 뭐 세상에 이런 게 있나 싶어서 그래서 이게 처음 듣는 말이니까 뭔가 싶어서 처음 그래서 듣는 말이 어떤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사주팔자를 통해서 운명을 안다 이런 거를 불과 몇달안 됐어요. 그거를 유튜브에서 우연하게 이게 영상이 떠서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빠지니까 한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를 그냥 좀 공부 아닌 공부를 하면서 봤어요. 뭐 나름 정리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거는 깊이 공부하려면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그렇죠. 된다. 그래서 놨어요. 아, 그게 다예요. 성격이 꽤 유쾌해 보이시기는 한데, 성격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죠? 지금 관제물입니다. 사장님 앞쪽, 앞으로 경찰, 형사소, 뭐 민사소송, 이런 거, 법원에서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내년 수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심하셔야 돼, 가시다. 예? 어떤 종류인지는 잘 돈에 모르겠다. 관련된 거예요. 돈. 그리고 약간 이거 불법? 불법. 불법이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바로 관제 물리는데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 뒤집었어. 어떤 일들로 인해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귀 닫고, 눈 막고, 마음이 굉장히 여리다 그럽니다, 사장님이. 그리고 귀가 굉장히 팔랑귀다. 어? 근데 마음이 선하다고 해가지고 뒷방맞는데 재주 없지, 그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마음이 약하면 뒷방 맞는 거거든? 뒷방을 맞고 나서 오기가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여리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요. 그리고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고 약간 그 어디 뭐 쌍문동에 무슨 뭐 쌍칼 뭐 이런 느낌 사주팔자에 비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둠을 좋아하는 그런 사주팔자를 지녔다, 원래. 인간덕 없고 크게 적이 없으면서 근데 뒤에 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뒷받침해 주지를 못하니까 꼭 사회에 뭐라 그러지? 꼭 약간 사춘기 소년 같기도 해. 사춘기 소년 같기도 하다 칭찬을 그래.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이까지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 세상을 모른다고 해야 될까? 아직도 순박한 청년 같고 순박한 20대 소년만 같아. 10대 소년 같고 산골짜기 어디 소년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뒤에는 완전히 다 저지르는 일밖에 없지. 그러면 이제 부모가 있어가지고 막 케어도 해줘야 되고 이리 가면 안 된다 저리 가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그러는 상황도 아니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관제 물리는 거 조심하시고 사사적 고비를 넘어가면서 근데 주변에 여자가 막 스물스물 기어기어 들어온다. 들어오는데 마주대하고 보면은 한낱 물거품이야. 서로 관심 없을 텐데. 그냥 친구 같은 느낌? 물거품이야. 마주대하면. 나도 그 여자를 안 보고, 그 여자도 날 남자를 안 봐요. 근데 내 무당이 얘기를 하니까 딱그 여잔 줄 아나 보지? 뭐 연락하니까. 하니까. 스물스물 오는데 물거품이야. 그냥 말 그대로 저스트 프렌드. 친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크게 매력이 없어요. 그렇죠. 알아. 근데 나는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 여자가 봤을 때 크게 매력을 못 느껴. 남자를 안 본다니까. 아주 나도 용하구만. 딱히 뭐, 한 번도 뭐 상상으로도 그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스무스무 오기 때문에 인연은 인연이다. 근데 좋은,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땐 최악인데, 지금의 나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야. 옳지. 쉽게 말해서 나의 현실 감각을 깨워준다. 그러니까 옳지. 나를 이렇게 낮게 보니까 거기서 내가 마음의 여유가 맞아, 생기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좀 맞아. 돼요. 심적으로나, 그죠? 그렇겠으니까 인연은 인연이다.
그랬으니까 잘 유지를 하면서 어? 대신에 그 관계라는 것은 남녀지간의 관계라는 것은요 내 마음 먹기에 따라 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는 밤에 한순간에 그것도 한낮 갑자기 몇 분 만에 돌아설 수 있는 것도 남녀간이거든. 그런 일 생길까요? 생기게 해줄까? 아, 네, 네, 네. 아니 안 돼. 무당이 얘기하면 그런 줄 알고, 어?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유사시에 있을 때, 네. 그때는 정말, 어? 그 인연이 끊어질 수 있어. 그러면 아깝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랬으니까 지금처럼 편안한 관계 유지하시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사장님도 그 양반한테 필요한 사람 됐으면 좋겠지. 어, 노력하겠지만 크게 성에 안 찹니다. 삼촌이. 그 여자한테. 그랬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궁금한 거 뭐 때문에 없었을까? 아, 궁금한 거 원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뭘 물을까? 그래서 막 정리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아까 이렇게 다른 분 네. 보실 때 네. 우리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다. 네. 과거를 보는 거 그 의미가 없다. 의미 이렇게. 그래서 그 말에서 딱 영감을 얻었는데 내년이랑 네. 내후년에 제가 뭘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이시는지 네. 신령님한테 내년에 네.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네. 인간의 환란이 들면서 뭔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야 되는 일에 재수 없게 걸려들어 관제가 물리는 형국입니다. 내년 수에 그랬는데 내년에 사사자 고비를 넘기고 사사자라고 그래서 다 나쁜 거 아니야. 앞에 사장님의 직성을 이야기했고 그동안에 살았던 거를 얘기했을 때 대신에 45수가 되는 것 같으면 어디 조그마한 점포 같은 데 들어가 갑시다. 점포가 뭐? 점포. 가게 같은 거. 아, 사업. 네.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를 잘 돌보는 것 같으면 내가 이야기했는, 성수들이 이야기했는 것들을 행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행해서 갔을 때 그쪽으로, 어둠에 그쪽으로 분명히 반드시 끼인다. 삼촌. 예? 어디 가다라고도 친한 친구 누구든 그러니까 결국 고로 뭐냐 내년에 인간 조심 인간만 조심하면 끝나 예. 똑똑한 척 혼자 다 하는데 아니 내가 아까 얘기하지 얼빵하기 때문에 빗바람 받은 거야 뭐 예 빈스러워가 사춘기 소년 때문 예. 같은 기 예. 때문인 거야 예. 칭찬하는 것도 맞지만은 예. 그만큼 이 나이 먹고 얼빵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뜬구름은 없다. 그리고 불로소득 없습니다. 내년 수에. 그랬으니까 그거 지나가시고 나면은 그거를 상반기, 하반기, 중반기까지 넘겨가고 나면 그 한 7월 정도 되면은 소멸됩니다. 그 관제. 없어져요. 관제. 예. 그때 시험에 들지 않게 되면 그때 되면은 이제 뭔가 이 내년에 그 대운이 들면서 이제 그 이제 해운이 바뀌면서 45수 전이 되기 전에 조금 추워질 때쯤이겠나. 그쯤 되면은 뭔가 사업을 하게 되겠 거예요. 사업. 점포가 뭐예요? 점포가. 네. 내후년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 내년이죠. 이제 뭐 내년? 이제 동지 지나면 이민년이니까 수요일 날 해운이 이제 새벽에 바뀌어. 수요일부터 22일인가? 응. 22일 날 동지인가요? 예. 어... 12시 58분. 00시 58분. 그게 입춘쯤 돼야 내년 되는 그건 구정이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기운이 바뀐다는 네네. 건 네, 네. 해운이 바뀌어요. 모레부터 동지부터 2022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동지 지나면 신수를 보잖아. 그럼 모레부터는 올해 이 신축년은 끝이다라고. 아. 이민년이네. 응. 그러니까 21일 날 소주 한잔 하죠. 아, 그... 소주 한잔 하시면서 네. 이제 다 갔어 이제 새로운 애가 올 거야 하고 다짐 다 하시고 뭐 이제 뭐 신정된 뭐 12월 뭐 31일 날 뭐 해를 보러 가시든지 그거하고 상관없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날 홍수매기하고 삼재치고 막 이러는 거야 들어오는 거 행운이 바뀌니까 그러면 뭐 나는 사실 우수 딱 지나고 여기 딱 오면 제일 좋다고 생각한 게 우수? 우수 뭐지? 입춘 다음에 우수.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수 경칩 사이에
그 3월 3일 내 생일 있잖아요. 영동 재석 할머니 오시니까. 아, 영동 재석 할머니가 오시는 내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뭐 소환, 대하, 대설 이럴 때 추울 때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추워서 산에도 잘 안 올라가시고 기운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리셋시켜가 오셔야지 점사도 아주 영감하게 나오는데 근데 솔직히 나도 뭐 추울 때 일하기 싫은데 침대에서 나가기 싫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뭐 여기 무당도 사람인데 좀 산에 덜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딱 그때 아무리 게으른 무당이라도 그때는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어느 점집을 가도 딱 내년 이민년 딱 한 해 쫙 나올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그 생각을 했지. 근데 뭐 내 보기에 뭐 그건 안 될 것 같고. 예. 그거 아니고 우리 엄마 40년 됐고 예. 나 지금 6년 됐거든요. 예. 우리는 1년에 예. 산에 한 번도 예. 갈까 말까야. 아 그래요. 그거하고 신기하고 상관없고 어, 기도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기도 많이 여기도 바빠요 아. 여기 옥수 가는 것도 바빠요 아, 예. 무슨 뭐 삼각산 신령이 뭐 계룡산 신령이 우리 도와줘요? 점은 예. 우리 대신 할머니가 보는 거잖아 무당 할머니가 근데 왜 남의 산 가가지고 빌어 그리고 가서 빌 시간이 없어 그래도 영만 말급디다 그럼 보면 안 돼 이제 그거 안 보려고요 그런 거에 관심도 많아. 왜냐면 내가 여기 이제 돼 있으니까 내가 이제 가니까 처음이잖아요. 또 이렇게 약간 설레기도 하고 걱정 반 뭐 기대 반 이런 마음에 그냥 찾아보게 되는 거야. 어떤 곳인가. 그러면 거기 가서 기본적인 뭐 예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말들이 오고 가는가 그 관심이었어요. 이제 오늘 이걸 딱 보고 가면 이제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저 기도 갈 때 전화 셀을 테니까 한번 같이 가십시다. 기도? 언제가 될지 아, 모르겠지만 아니, 뭐 좋죠. 기도 가고 하는 거 없고 계속 맛집만 다녀. 그냥 휴가야. 요새는 무당들 기도비도 없고 촉값도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는답니다. 지금 그런 지금 가시 같은 애운이야. 굉장히 힘들어 무당들. 힘들어요? 예, 먹고 살기 힘들어요. 무당이 힘들다. 저 지금 나라 시국도 이렇고 경제도 어렵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게 뭐랄까 화랑이라고 해야 되나? 화랑?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어려울 때 사람들이 담배 많이 피고 술 많이 마시잖아요. 점집도 힘드니까 몰릴 것 같은데. 봐봐. 네. 힘든 거는 좋은데 너무 힘들잖아? 그럼 지금 코로나지? 가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 진을 치고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빌어야 돼.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몇백만 원 주고 몇천만 원 주고 만약에 천만 원 주고 구타라 그러면 지금 내일 당장 가게 세내야 되고 9시까지 영업 정지당해갖고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그 돈이 어딨어 전부 다 대출 내가지고 그거 운영하기 바쁜데 그러니까 그런 희망이 없어 그래도 뭐 어디 건덕지가 있어야 여와가 빈다 그 얘기고 그것도 있어야지 희망이 보여야 하는 거지 지금은 소상공인들이고 누구 간에 전부 다 죽는 형국이잖아 그렇잖아요? 마음의 수양을 원하고자 이쪽이 무속의 길이 아니면 좀 저 뭐야 궁금하시거나 하면 따라가든지 아, 한 번은 경험해 보고 싶어요 저 예전에 그 뭐 여담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전에 중학교를 정년 퇴직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옆집이었죠? 한 번씩 보면 인사하고 뭐 커피 한 잔씩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네팔을 간대요 네팔에? 갑자기? 그냥 트레킹 이렇게 등산 자주 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옆에서 딱 네팔 가시냐고 나도 안 가봤는데 나도 갈게요 이래 되는 거야 뜬금없이 산골 소년이네 그러니까 왜냐면 기회잖아 그래도 한번 가보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가본 자주 다니시는 분한테 곱살 끼어서 가면 가이드 겸 이제 뭔가 좀 새로운 세계를 보지 않겠나 또 신기하잖아 거기 네팔에는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원님 아니 뭐 누구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따라간 거야. 나는 그거에 이제 재밌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 경험이. 그래서 뜬금없이 뭐 기도 가신다. 나하고 전혀 제 직업이나 뭐 여러 가지 살아온 인생하고 안 맞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냥 가요. 맞을 것 같은데. 가서 그냥 경험해 보는 거지. 뭐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연락 주시면 가요, 저는. 뭐, 이거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뭐, 인생 뭐 있어요. 그냥 한 번씩 다 경험해보면서 사는 거지. 내팔은 내팔이고, 어? 누구 팔이고. 삼촌 팔이나 잘 흔들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여기도 명함 아, 예. 있으니까. 예, 예. 더 연락하면서 지냅시다. 굉장히 유쾌하신 아, 분이네. 아, 예. 선하고. 고맙습니다. 난 남자, 여기 예. 남자 전부로 못 오는데, 예. 간혹 가다가 예. 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은 통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래요. 영상을 봤을 땐 되게, 아, 저분 손가락이 보통이 아닌데, 또 가서 또 뭐 일단 욕이나 얻어먹어보자. 내가 언제 한번 이래 욕 얻어먹겠냐. 그렇게 야단치고 호통치시는 모습 보면서 고민해서 내가 저 욕을 얻어먹으러. 이미지 진짜 변화시켜야 돼, 이민년. 아, 그러니까 영상 보고는 아, 보통 손가락이 아닌데 나도 한 손가락 하는데 이래 생각했단 말이야. 싸우고 오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아, 올해 액땜한다 생각하고 욕 다 먹고 오자라고 온 거예요. 한 번만 이렇게 거쳐가자. 크게 맞을 거 작게 맞자. 여기 와서 욕 먹었으니까 다른데 욕 먹는 것보다는 더 크게 액땜 된다. 그 마음으로 온 거였어요. 네. 그 이제 사장님하고 약속도 있었고. 네. 일단 뭐 오늘 특별한 거 뭐 나쁜 거 얘기 안 하셨으니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네. 제가 네. 영상으로 볼 때보다 네. 참하죠. 아, 예. 오늘 갑자기 부드러우신 것 같은. 아니에요. 대표님! 영상이 문제가 있어.